자, 고도존이 오늘 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들었는데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새끼는 솔직히 근데 우리 엔터에 필요가 없는 존재야. 솔직히 말할게. 거의 그냥 거의 허수아비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오늘 얘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얘가 지금 지 사비를 들여서 벤을 뽑았대요. 또 이제 또 벤 또 엔터라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태워 다녀야죠. 그래서 제가 사비로 벤을 뽑았답니다. 예, 근데 나름대로 저 솔직히 우리가 노래 조갠터지만 나름대로 여행도 가고 움직일 때 그럴 때 솔직히 차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 새끼가 지금 뜬금없이 오늘 와가지고 형님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운전 연습하고 애를 태워 다닌다고 벤을 지금 산 거야 아니면 리스야? 샀죠. 산 거야? 샀죠. 또 저희 그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조겐터 샀습니다. 아 근데 내가 좀 너무 미안하다 솔직히 도준이한테. 근데 네가 나름대로 좀 그렇게 해줘야 돼. 뭐 말인지 알겠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너도 운전 왜냐면 네가 보여줄 거는 다른 거 없어. 그냥 솔직히 운전할 때 운전해주고 애를 태워주고 그 다음에 애들끼리 모였을 때 아, 연습할 때는 네가 모바일로 해가지고 좀 애들 그림을 네가 찍어서 담는다던가. 맞죠 맞죠. 그래 그런 역할을 해야 돼. 맞잖아 얘들아. 아, 맞습니다. 어 일단 고맙다. 일단 그 차는 어디 있는데? 아 차 좀 밖에 대놨습니다. 자 일단 벤 공개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은 애들끼리 그때 해놓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박완규 선배님이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일단은 1대1 뭔가 개인 면담 애들도 할 말이 존나 많을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만들고 나서 방치 아닌 방치를 했습니다. 아 좀 닥쳐. 그 족같은 일 언급하지 마세요. 그 족같은 일 언급하지 마시고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불러서 얘기 좀 할게요. 무슨 씨발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 커뮤니티를 안 봐요. 근데 가축군단들이 계속 톡을 보냅니다. 저러는 게 맞냐. 어? 그래도 내가 대표고 그래도 걔네들 어떻게 보면 학생이 1원인데 거기서 뭐 씨발 노잼됐다느니 아니면 개이 들어왔다느니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에? 자 일단은 한 명씩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만 준비해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박완규 선배님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거기 난 야 도준아 예. 혹시나 네가 필요한 금액들 예예 그러니까 네 사비로 다 쓰지만 이런 거 벤 아 예예 솔 우리한테 필요하긴 해. 아 그쵸 필요하긴 근데 왜냐면 너가 너무 부담스럽게 내가 돈을 쓰는 거는 내가 더 부담스러워. 일단 이것까지만 내가 받을 테니까 예? 이것까지만 내가 받을 테니까 나머지 뭐 네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형님 이거는 이런 거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한테 말을 해줘. 뭐 말인 줄 알겠지? 어? 알겠어? 예 말을 해달라 이거 니한테 네 사비로 쓰지 마. 신하인 킬리엘 100개 아리엘한테 대가리 박아 태만하게. 아 좀 나가 씨발 뭘 자꾸 킬리엘한테 대가리를 박으래. 아 뭐 대가리 야, 씨발 내가 대가리 박아야 되냐? 이런 말씀 들으셨나요? 아 네가 옆으로 와봐. 아, 네. 자 지금 문 닫아봐. 아 예 애들이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아리엘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네가 그 아리엘 아리엘이라 생각하고 나한테 뱉어봐. 근데 아니 근데 하지마 뱉어보라니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어 아 근데 우리를 불러놓고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근데 그거는 딱 말할게 약수를 준다고 했는데 물이 없네? 그게 무슨 말이야? 약수를 안 준다고요. 낙수는 여러분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작해야지 씨발 낙수를 주는 거고 네. 솔직히 불만 많을 것 같아. 근데 나도 내 나름대로 멘탈이 나갔잖아. 어? 나는 여러분들 애들한테 뭐 진짜 딱 말씀드릴게요. 애들한테 내가 낙수를 준다는 말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름대로 좀 이제 솔직히 오늘 온 것도 애들한테 낙수로 좀 줘야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낙수로 줘야겠다. 이런 키니엘 100개 아리엘 추하나라고 치어금철 꾸려나 야 너 근데 아리엘아 시고 아리엘아 좀 그만해 그만하세요. 어?
그만하세요. 자, 얘들아, 일단은 1대 면담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삼마마. 책상하고 좀 가져와 봐. 이거 뭐야? 그치요? 줘. 일단은 면담을 일단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1대로 좀 대화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낙수를 누가 주는데 니 팬이? 내가 한번 스토리를 좀 쌓아야지. 스토리가 너무 없었다. 인정? 자. 자. 자, 여러분들 전자녀는 30개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30개. 잠시만요. 야, 그리고 야, 네가 그거 좀 해라, 도준아. 예. 조겐터 솔직히 철화대처럼 로고 같은 거 있잖아. 아, 그쵸. 로고 있어야죠. 그거 좀 네가 만들어봐.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또 공모하겠습니다. 어, 깔끔하게. 네가 만들어봐. 야, 상마마. 채팅 이거 말고 다른 채팅창 없어? 이걸 나한테 줘야지, 바보야. 가봐. 자, 자꾸 채팅창에 뇌절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아니, 그거를 틀면 되잖아. 바로 끌어와, 게임 채팅을. 오른쪽에 그냥 밑에. 줘? 내가 할게. 야, 일단 담비부터 불러. 내가 할게, 할 테니까 담비부터 불러라니까. 문 닫고. 담비부터 들어와. 자, 오늘 애들한테 자기 노래 컨셉에 맞게 좀 이제 의상을 좀 입으라고 했어요. 오늘 또 큰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아, 앉아. 네. 앉아. 담비. 자. 아, 하루 컨텐츠 자기 컨텐츠입니다. 자, 담비야. 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멤버 중에 좀 제일 센 신입이야. 맞죠. 근데 네가 지금 솔직히 내가 방치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나 궁금한 게 이거야. 네가 지금 이거 열심히 하려는 이유는 알겠거든? 네. 네가 진짜 나한테 바라는 점 같은 거 있어? 왜냐면 지금 솔직히 네 속마음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아래에 같이. 저? 저는... 아니, 저는 해체된 줄 알았어요. 해체된 줄 알았다고? 네, 약간 뭐지 이거는? 약간 좀 시작은 했는데 이거 뭐들 약간 증발한 거 같은. 야, 근데 네가 제일 지금 그래도 방치하고 있는 와중에 네가 제일 씨발 낙수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일단은 저 아직 친하지도 못해가지고 친해지지도 못해서 조금 친해지고 싶은데 대표님이랑 만남을 가지기가 힘들어서 만남을 가지기가 힘들다. 아, 근데 이건 맞아. 왜냐하면 담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좀 친해지고 스토리 그래야지 뭔가 좀 얘기 나누고 할 텐데 제가 좀 방치한 경향이 있죠. 예? 아, 너 근데 솔직하게 말해봐. 너 엔터는 아니지? 엔터요? 어떤 엔터? 엔터라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속에 들어가 있고 그 아, 약간 네, 엔터 진짜 아니지? 네. 엔터는 아니다? 네. 너가 방송한 지 그때 얼마나 됐다 했지? 저는 3년 좀 넘었는데 이게 약간 좀 이런 그 컨텐츠 이런 나온 게 좀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이라고? 네, 조금 이렇게 배워가려고 했는데 약간 이렇게 갑자기 모이다가 또 갑자기 안 왔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예 합방은 생 처음이야? 네, 약간 메이저. 근데 네가 원하는 게 있어. 왜냐면 네가 BJ마다 네. 원하는 게 다 달라. 시청자 수를 늘리고 싶다 아니면 별풍선을 많이 받고 싶다 다 다르거든? 너는 뭐의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저는 좀 이제 새로운 경험이고 그리고 애초에 또 이런 음악 컨텐츠니까 노래하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걸로 보여주고 싶었고 약간 좀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멤버들이랑 좀 케미?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근데 나 그 솔직히 말할게 아까 전에 떠드는 거 보니까 네. 네가 좀 다 솔직히 말해서 좀 다른 사람들은 좀 친한 경향이 있는데 너는 약간 친하지 않던데? 좀 제가 약간 좀 처음에 낯가리고 이래가지고 친해진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너 원래 별풍선 몇 개 받았는데? 저요? 어.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많이 받으면 그래도 20만 개 후반. 20만 개 받았다고 한 달에? 아니 많이 받으면.
근데 이제 하, 기본은 그냥 한 10만 개 정도. 아니 20만 개를 받았다고? 아니 그거는 아 진짜 야 너 한번 아, 아이디 저는... 볼 수 있어? 아 지금이요? 어. 아 네. 어 상관없지. 아니 20만 개를 받았다고 너가? 아니 근데 저는 방송을 되게 오래 하고 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쉬고 막 이래가지고. 로그인 해봐. 로그인? 어 로그인 해봐. 20만 개를 받았다고? 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로그인해서 보는 게 제일 깔끔하죠. 예? 기본 20개? 아니 기본 20개를 받았는데 풍투? 아 풍투 봐도 돼 잠시만. 아. 아니 아, 아. 풍토로 볼까? 오케이. 아 근데 뭐 그렇게 막 그건 아닌데. 왜? 에? 아. 아 근데 20만 개면 존나 많이 받는 거야. 아. 아니 왜냐면 네가 일단은 해봐. 아 잠시만 이거 잠시만 차트 들어가서. 그냥 단비 치면은 나올 텐데. 바로 나와? 네. 월간 차트. 와 20만 개? 아니 근데 뭐 그냥 맨날 달라가지고 매번 달라요 한 달마다. 연간 차트, 연간 차트. 네,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단비. 와, 이거 너지? 네. 야, 너 존나 잘 봤네. 네? 아닌데. 아니, 씨, 야, 20만 개. 이거 너잖아. 아, 이거 뭐야? 아니, 이거를. 아, 4월 달부터 해가지고 24만 개, 17만 개, 14만 개, 23만 개, 19만 개. 엄청 잘 받았네. 어?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약간 너무. 좀 고여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세상에 좀 알리고 싶어서 아 너란 사람을 알리고 싶다. 네. 그러면 진짜 잘 들어온 거야. 진짜요? 아 진짜 존나 잘 들어온 거야. 앞으로 좀 이렇게 활동이 좀 많을까요? 좀 활발할 수 있을까요? 컨텐츠를 내가 짜야 되겠지만 컨텐츠 짜는 건 내 몫이잖아. 아. 근데 이거 이런 게 있어. 뭔가 서로가 열심히 해야 돼. 서로가 뭔가 열심히 하고 스토리를 그려주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네. 알려야 돼. 근데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뭔가 합방을 해도 아 지금은 낙수가 없으니까 아 존나 보기 싫어 존나 싫어. 약간 이런 표정이 다 보이거든. 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할 거예요. 예, 할 건데 일단은 네가 원하는 거는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풍선? 풍선이 아니라 뭔가 교류? 너란 사람 알리고 싶다? 종합적으로.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 처음이니까 방송이 끝나고 제 겜방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채팅이 많고 이런 거에 좀 적응을 못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막 겜방도 좀 어떻게 끌어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좀 많이 배우고 싶고. 배우고 싶다. 야 네가 뭐 조겐터 솔직히 우리가 노래하는 그룹잖아. 네. 노래하는 그룹인데 좀 약간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어? 컨텐츠? 어 일단은 좀 멤버들이랑 뭐 제가 좀 더 친해질 수 있게 어디 뭐 좀 같이 이렇게 하는 여행? 뭐 이런 거? 여행? 어디 뭐 간다든지. 아 여행 괜찮지. 아니, 이거 술 먹고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오늘 뭐 할 수도 있으면은 하면 끝나고 술 먹방? 네네. 오케이. 알겠어. 일단은 그러면 오늘 컨텐츠 끝나고 술 먹방 가자. 어? 아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해. 아 근데 왜냐하면 네. 그냥 노래만 부르기보다는 서로 약간 티키타카도 하면서 스토리 쌓는 게 존나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숨어빠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되면 네. 예?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친해지고 싶다. 저도 좀 적극적인 거를 조금 이제 자신감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을 네, 스스로. 워낙 좀 이런. 아니 너는 노래는 존나 잘 부르더라. 아니 음색이 약간 아이유 같아. 오. 약간 맑고 청한 소리? 그래서 좀 신선하긴 해. 어, 오케이. 일단 담비. 네. 오케이. 알겠어. 야, 다음 유선이 불러봐. 난 열심히 해서 대표님이랑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선이 불러봐. 언니. 유선이. 아니 너는 오늘 의상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너는 오늘 의상이 뭐예요? 뭐? 아니 아, 뭐라 좀 반말하지 마시고요. 처 맞기 싫으면. 아니 해봐라. 잠시 일어서봐요. 네. 일어서봐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의상을 또 자기 노래 스타일 이거 진짜 중요해. 노래 스타일에 맞게 옷 입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오늘 좀 꾸미고 왔네요. 오늘 의상 준비하러 하더라. 어, 야 문 좀 닫아주세요 들어올 때. 야 유선아 너는 방송을 좀 존나 많이 쳤잖아. 응. 아니 뭔가 좀 얘는 아싸 같은 느낌이 있어. 맞아.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겐터가 크루잖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배그 빼고는. 어. 근데 너 배그는 왜 안 하는 거야? 나 배그 하다가 좀
이제 조용히 혼자 방송하고 싶어가지고. 아 조용히. 근데 왜? 너 배그 한 푼서 많이 때렸잖아. 그렇지. 근데 아니, 지금 배그 뭐 물렸어 하다가. 하다가 물렸다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안 끼워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너 방금 내 다리 보냐? 아니 뭘 아예 그 아예 너 아예 뭐 개소리세요. 다리 건데요? 아니 다리가 부르기 아니야. 근데 그냥 쳐다본 거야.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아니 근데 너는 솔직히 말할게. 뭔가 좀 이제 약간 그런 거 있거든? 내가 여왕이 되고 싶다.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어 너가. 내가? 네가 주인공이 못 되면 약간 표적에서 드러나는? 아니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쿠루에서 약간 표정 딱 보면 약간 다른 네 말고 다른 사람이 주목받으면 약간 아 약간 시기 질투 그런 거 전혀 없어? 진짜 없어. 다 걸고. 근데 쿠루에서 그런 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 약간 서로 약간 혼합해서 뭔가 팀이라는 느낌. 또 중요하긴 한데 솔직히 유선이 같은 경우는 아싸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너 근데 원래 아프리카 방송 좀 쉬었잖아. 근데 신기해. 뭐 때문이야? 나 자존감이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왜 내려갔는데 대체? 그러니까 나 방송 좀 오래 했잖아. 아니 반말하지 말라니까. 나 대표로 하니까? 아 네. 방송 오래 했잖아요? 예. 그 하면은 그냥 너는 입꼬리가 왜 그러니? 너 원래 입꼬리가 이런데 입꼬리 왜 그러니? 뭐 눈썹이 어떠니? 눈이 어떠니? 막 그렇게 막 얼굴에 대한 지적을 막 자꾸 당하니까 그게 싸이다 싸이다 좀 강박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 디스 같은 거 하는 거. 강박이 아니, 생겨서.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유선아. 뭐냐면 남방송 나와서 욕먹는 게 제일 족같아. 알지? 남방 내 방송에 욕먹는 거는 강퇴하면 되는데 남방송 이제 나와서 욕먹으면 솔직히 강퇴도 못하고 표정에서 드러나긴 하거든? 근데 그건 일단 코르를 한다 했으니까 그런 채팅창도 그냥 유하게 넘겨야 돼. 그러고 아 진짜로? 아니 진짜라니까? 이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표정이 진짜 정색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긴 거라서 좀 많이 그래? 정색한다고 본다 보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좀 쌓인 게 맞나 봐요. 솔직히 말할게. 카톡으로 존나 지랄하더라고 나한테. 아니 만들어 놓고 씨발 뭐 하는 거냐고 말은 하는데 제가 저도 이제 나름대로 애들한테 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좀 낙수하니 낙수를 좀 뿌려야죠. 근데 얘가 성깔이 좀 있어요. 좀 맞잖아. 입꼬리 날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입꼬리 날 줄 알았어요. 아니 입꼬리 뭐 이제 시작이라니까. 아니 아니 시작을 안 했어요. 3일 전에 저희 불렀잖아요. 그때 갑자기 6시인가까지 오래. 자자 맞아. 7시 오래. 근데 오지 말래. 그럼 출발한 사람들 다시 다 빠꾸 해야 되고 갑자기 잠수 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 다음 날도 코트님 씨 아니 말하지 그래. 마시고요. 아니 그런 거 왜요? 말하지 마시고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렀어요. 아 그래도 아 차비 줬잖아. 30만 원 줬잖아요. 네, 아니 그니까 좀 멘탈을 잡고 키는 게 낫겠다. 또 도르마부 되겠다. 그래서 약간 그러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폭로하면 폭로하는 거 안 좋아. 왜요? 아 내가 욕먹는 부모잖아 이거는. 이제 잘하시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너랑 약간 아리엘이랑 성격이 존나 똑같아. 아니 진짜 존나 끼리끼리 약간 만났다 이런 느낌? 어? 근데 네가 유선아 너는 솔직히 말해봐. 너는 목표가 돈이잖아. 아 저요? 아 딴 거 만약에 들어왔어 했어. 아, 목표까지는 아니고 돈을 잘 벌면 좋겠죠. 근데 너는 만약에 했어. 근데 풍선이 더럽게 안 터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탈퇴할 거야? 아 근데 저는 이제 좀 돈 이런 거 욕심보다는 그냥 즐기러 왔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즐기는 거 솔직히 그건 개구라고. 솔직하게 말해. 그래야 내가 그거를 딱 보면서 예를 들면 네가 시청자 수 원한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너랑 방송할 때 내가 옆에서 나와준다던가 그런 거 하면 청자 수는 좀 살짝 올라가잖아. 네. 아니면 돈이라든지. 아니 뭔데? 너 지금 근데 100% 많이 못 봤잖아 지금. 그쵸. 오래 쉬었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 오래 쉬어가지고 열흘들이 많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여기에서도 좀 호구새끼 몇 마리 잡아가지고 좀 풍선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 맞잖아. 그럼 좋죠. 그래. 그래서 좀 서로 약간 열심히 한다는 느낌? 근데 얘는 진짜 완전히 아싸 느낌이라가지고 혼자 하는 걸 좋아해서 솔직히 잘 안 맞을 수는 있는데 너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유종임이를 한번 걷어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노래 잘 준비했어? 어? 아, 자, 딱 말할게. 오늘 박완규 선배님 앞에서 노래 족같이 부른다. 저 진짜 개 빡탱, 빡쳐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에요. 아, 떨지만 않으면 되는데 좀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떨리면 청심환을 먹어. 그게 맞아. 그래. 오늘 좀 잘 준비해가지고 저 좀 사고 안 나가게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뭐 저한테 바라는 거 있어요? 바라는 거? 적극적으로 같이 해봅시다.
적극적으로 해봅시다는 뭐 내가 너의 의리예요? 그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네가 나한테 진짜 바라는 거 예를 들면 대표님 아니, 방송 좀 쉬지 마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잠시 일어나 볼래요? 왜 자꾸 다리 보세요 근데? 자 턴 해보세요 턴. 왜요? 아 턴 해봐. 아, 일단 턴 해봐요. 네. 깔끔해. 그러니까 이런 의상을 준비해야 돼. 의상도 진짜 중요해. 어? 좋았어요. 일단은 나가세요. 다음 사람 그 뭐야 유진이 불러주세요. 아 유진한테 존나 미안하네. 씨발 진짜. 다 근데 얘들아 멤버는 나쁘지 않거든? 솔직히 한 명 한 명? 안녕하세요. 방송 유진 앉아. 예? 예? 아니 오늘 의상 준비하라 그랬는데 아 그... 저는 예? 너무 의상이 탈락인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기 아니 잘 준비하셨어요 잘 준비했는데 그래도 좀 이제 의상을 좀 준비하라 했으면 그래도 아~ 방송에서 못 보여줬던 약간 신선한 약간 의상 아~ 그런 거를 준비했어야 했지 않았나. 예. 아니 근데 약간 의상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오늘 박완규님 오시니까 무슨 노래 부르실지 정하시고 아 저 노래를 정하라는 게 아니라 의상을 정하라고 하길래 갑자기 아니 왜냐면 너는 알잖아 무대를 뛰면 의상이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들 의상이 준비한 아 왜 친구비를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아니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뭔데 말해봐 뭔데 방송을 이제 여기 왔다가 첫날 왔다가 집에 가서 방송 켜려고 하는데 켰는데 이제 다스리가 6만 개를 받았다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혹시 그러면 리더는? 이러면서 제목에 적어놨어요 제가. 나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 그 리더는 그게 무슨 말이야? 6만 개를 다스리가 받았다고? 네. 받았는데 아 나는 왜 안 터지냐 이거야? 예. 그래서 아 리더는 혹시 몇 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그걸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아 네가 리더긴 한데 야 유진아 너가 솔직히 말해서 네. 좀 이제 그 조개타 하기 전에 그전에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못 받았었잖아. 맞잖아. 네. 근데 그러다가 철판돌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너의 팬들의 너의 목소리를 좋아하고 팬들이 늘어가지고 벨벳을 싸준 사람 진짜 많았잖아. 네. 근데 너가 한 만큼 받아가는 거야. 아 저도 요번에 완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게 너무 말만 하고 자꾸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 한 만큼 받아가는 거야. 노래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 노래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대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너한테 미안한 건 있어. 왜냐하면 지금 너가 존나 멀리 살잖아. 대구 산다고? 아 춘천이요. 춘천 사는데 계속 와리가리 쳤는데 자꾸 내가 이거 캔슬로 없고 컨텐츠 미안하긴 한데 나도 열심히 할 거거든? 네. 근데 너가 솔직히 제일 중요한 역할이야. 왜냐하면 나머지 애들 노래 조까이 못 불러요. 솔직히 말할게 컨텐츠스럽게 노래를 뽑아달려면 네가 제일 중요해. 근데 너한테는 또 기대치가 있어. 그냥 평소 개인 방송에서 부르듯이 부르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질 거야. 안 좋아해줘. 뭔가 그 이상을 뽑아내야 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너가 리더지만 뭔가 이끄는 모습. 너가 나이도 제일 많지 않냐? 맞아요. 너 몇 살이지? 31. 아니 방송용 나이 말고. 방송용 나이 말고. 아 방송용은 27인데 방송 아니고 진짜로 31이에요. 진짜 31? 네. 왜요? 진짜요. 네. 31. 그래서 너가 뭔가 만누나 언니 느낌으로 뭔가 좀 네가 좀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로. 네. 아니 근데 너는 지금 거의 지금은 풍선 얼마나 받아? 아 요즘에 근데 제가 이사 때문에 방송을 못 켜서 근데 저번 달에 아 잠시만 이거 풍선 내가 무슨 아니 얼마나 받아? 왜냐면 진짜 많이 받 철방 노래사 끝나고는 진짜 많이 받았거든 얘가. 잠시만요. 와. 근데 담비가 존나 많이 받은 거네. 아 저는 방송을 그렇게 단비처럼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아~ 10만 개, 8만 개 언제 그때였지? 왜? 근데 원래 잘 받았는데 너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 10만 개까지는 그래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언제야? 철방 노래자랑 나가고 그 달에 아 그 달에 막 53만 개 받은 거야? 예. 아 진짜로? 더 열심히 했으면 100만 개 찍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아, 많이 받았네. 아, 이거를 이렇게 받으면서 약간 느낀 게 있어? 낙수 좋네. 아니, 낙수 좋네. 네. 진짜로. 맞죠. 아니,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 뭔가 그때로 네가 철판돌 노래장 나와가지고 뭔가 스토리가 생겨서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받은 거 아니야. 그쵸. 뭔가 내 팬들이 좀 싸주는 것도 있었겠지만. 엄청 많이 싸줬죠. 그래서 너가 좀 같이 조개타 하니까 너도 어차피 노래 BJ고 하니까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같이 유족임이랑 한번 걷어보자. 네. 야, 네가 솔직히 말해. 네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캔슬 때리고 존나 일들이 많았잖아. 사람들을 모르는. 네네. 어? 좀 이제 대표님 뭐 바라는 점 있어? 아 진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뭔가 진짜 할 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솔직하게도 돼요. 디스해도 돼요. 좀 제발 시간 약속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아 시간 약속을 지켜라. 네네. 어떤 시간 약속? 그러니까 언제 모여라.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이 오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가겠습니다. 다 모이고 있는데 출발했는데 아니다 오늘은 코트 선생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코트 선생님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뭐 8시라고 해서 그때까지 맞춰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10시까지 와라.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기다렸다가 가고 약간 이랬거든요. 네. 그런 거 하지 마라. 오케이. 맞죠? 네. 맞죠?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변명 아니 변명되자면 너희들을 위해서야. 저희를 위해서요? 당연히 너희를 위해서야. 씨발. 시간 바꾸는 건 내가 이유가 있는 거야. 진짜로. 네, 솔직히 너네들도 개인 스케줄이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는 솔직히 너희한테 미안하긴 하지. 네. 시간 약속을 좀 잘 지켜라. 오늘은 지켰잖아. 아, 그쵸. 오늘 안 지키면 안 됐잖아요. 그렇지. 맞지. 오늘 안 지키면 안 되지. 맞지. 그래서 오늘 유진이 네. 오늘 난 솔직히 제일 중요한 파트라 생각하거든? 잘 준비했어? 준비를 잘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연습을 아까 와서 잠깐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것도 좀 그 이제 만약에 또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은 연습실을 저희가 따로 잡아서 연습한다거나 그런 방송을 해도 되나요? 아 당연히 되지. 그래요? 저희끼리 이렇게 뭔가를 해도 돼. 아니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너희들끼리 뭔가 친해져가지고 그걸 해야 돼.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너희들끼리 해야 된다니까. 아 진짜?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런 거는 내가 일일이 다 신경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네끼리 좀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 거기 스토리가 나오면 그 스토리 내가 또 받고 내가 좀 해주면 또 스토리를 주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저희끼리 하는 건 좋은데 한 번씩 대표님께서 너네끼리 좀 뭐 좀 해봐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주셨으면은 저희가 약간 명분이 생기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방송을 취소하셔서 제 걸로 방송해서 술 먹방을 하니까 이 보셨을 때 음악하는 애들인지 아니면 술 먹으려고 모인 건지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좀 해가지고 스토리를 좀 던져줘라. 그냥 뭐 굳이 안 하시더라도 너네끼리 뭐 할 거 있으면 해봐 라는 말이라던가 이렇게 약간 너네끼리 뭉쳐라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안 해주셔서 지금까지 약간 내던져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나 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얼마나 너 별로 안 내던졌어? 우리 창단하고 일주일 지났나 지금? 네.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근데 참여를 안 하셨잖아요. 저번에 불러놓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참여를 안 한 거는 내가 굳이 나설 그게 아니지. 예를 들면 뭐 코텍이랑 노래 그거 하더만. 네네. 그런 거는 솔직히 그런 약간 어디 연습 방송 이런 거는 코트 형이 존나 잘하긴 해. 내가 없어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 네. 내가 만약에 필요한 콘텐츠 내가 나갔지.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알겠어. 저희도 저희들끼리 좀 뭔가 해보려고 할게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네. 유진 씨. 네? 그냥 불러봐요. 그냥 오세요. 아니 근데 야 너는 아 네 겁먹지마 아니 근데 너는 아 네 아니 금수저야? 아 아니요 그런 썰들 있던데? 아니 그냥 그 차 때문에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방송하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좀 도는데 아 난 솔직히 너 무서운 게 너 약간 존나 인싸 같아. 그러니까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분들 약간 아니 뭐라 그러지? 약간 한량인데 약간 존나 약간 있는 한량 느낌? 아 진짜 아니 진짜로 나 그래가지고 아이가 쌌을 때 솔직히 말할게 나 좀 솔직히 충격 받았어요. 네? 나 그때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말해봐요. 아니 뭐 씨발 무슨 노쟁군이 괜히 들어왔다니 그 말 왜 하신 거예요? 아 펭코 보니까 그런 게 많던데요? 난 펭코를 안 봐. 근데 나한테 가축들이 던져주는 거야. 던져주는 건데 약간 가축들이 던져주는 걸 어그로 끌려고 그냥 약간 말한 거죠.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 그렇게 아니. 아니 근데 제가 방송을 봤는데 노잼은 맞았어요.
아니 갑자기 왜 철구를 웃겨라 그 노래 아니 그러니까 왜한 거예요 그거? 아 그렇게 난 너도 노잼이야 뭐 개소리세요 아니 저는 노잼이어서 개방 안 키잖아요 아니 나 너도 노잼이라니까 씨발 아, 그래서 방접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아, 방접 팔 거예요? 아니 잠시만 아니 방접 팔 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 들어봐봐 아니 근데 넌 진짜 존나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거를 속으로 말하면 되는데 남의 방송 평가를 아니 니가 씨발 무슨 여자 연보성이야? 그거를 대놓고 씨발 방송 켜가지고 씨발 아 철구님 존나 재미없다 그렇게 하면 상처 받는다니까 씨발 어떤 BJ가 상처도 안 받아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더라고요 뭐가 좋아해? 아니 그니까 니가 사람들이 좋아하긴 웃었다니까? 웃으면 다 되는 거야 씨발? 아 나 웃으면 되는 줄 알았지 아 야 그렇게 따지면 나 씨발 그 아 그 얘기 하면 안 되겠다 그 최근에 그 복근이 그 했을 때 나도 웃었어요 씨발 나 근데 그 냄새 맞지도 않았어 아 그런 거예요? 그래 그게 안 돼 그니까 이런 게 있어 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고 말을 던져야 돼. 근데 나는 괜찮아. 네. 나는 존나 유쾌한 사람이야. 뭔 소리야 지금 개삐져가지고. 와 나 진짜 조금 약간 아찔하더라고. 아 내가 언제 나 안 삐졌어. 아니에요? 그래 나 네가 하면 어 잘한다. 아리엘 정도면 이렇게 말해야지. 싸줘야지. 아 진짜 난 알잖아 여러분. 나 안 삐졌다니까. 나는 삐진 거 1도 없어요. 근데 네, 나는 네. 난 너한테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뭐냐면 이거 네. 말해도 돼요? 네. 왜 카톡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 발언하고 나서? 아 근데 이게 자꾸 방송에서 어그로 끌려고 이런 말들 하다가 방송을 끄면 아 내가 잘한 게 맞나?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씨발 내가 말해줄게. 솔직하게 말할게. 아니 내가 아 닥쳐봐요. 네, 닥쳐봐요 네, 미애씨. 네. 얘가 총 몇 번을 쐈어? 코트형 거기에서도 노래 부르면서 쐈고 그 다음에 술 먹을 때도 쐈죠. 얼마나 마음에 담아둔 게 많았으면 이렇게 발언을 할까? 나는 궁금해 생각하면서 이해는 했어. 아~ 왜냐면 아리엘은 또 방송 잘하니까 좀 이제 뒷세도 난 별로 타격이 있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아리엘이 이런 발언을 했으면 하고 나서 나한테 장문의 카톡이 계속 오는 거야. 아 씨발 나 잠시만 나 읽어줄게. 아니 나 진짜 아 왜 이거 아 닥쳐 닥쳐 아 씨발 닥쳐 제발 아 닥쳐요. 아니 그니까 방송에서는 사람들 어그로 끌려고 좋아하는 말 하는 거고. 아 닥쳐요.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폭로하는 거 아니야. 폭로하는 거 절대 아니야 얘들아. 그 이것도 존나 웃겨. 방송 끝나고 당일이야 새벽에 보냈어. 제가 그때까지 잠을 못 잤어요. 난 덜 받은 게 뭔지 알아? 왜죠? 오늘 사고 친 거 같은데 어떡하죠? 그때가 코트 형 그때 그거야. 아 네. 그러고 나서 뭐라 보냈냐면 난 괜찮아 아, 왜 다 봤는데 잘했어 재밌었어 이렇게 카톡 보냈어요 근데 그렇죠. 얘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오빠 대신 제가 욕먹는 그림으로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와 최대한 이거 맞춰서, 왜 말해 최대한 맞춰서 해볼 테니까 앞으로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아니 왜 말하냐고 아니 씨발 지가 욕을 처먹는데 왜냐면 지가 미치 올라가서 까먹고 그렇게 싸가지고 나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와 얘 방송을 잘하는데 와 얘 진짜 완전히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소시오패스 남의 감정을 생각 안 하고 약간 소시오패스 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얘 보고 아 진짜로 아 그렇다니 이해했어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나한테 좀 미안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나 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정 왜냐면 미안하니까 카톡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목요일날 그때 술 먹방 때 새벽에 또 장문의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 목요일 술 먹방 안 했어요 언제였지? 그날 그냥 그 전날이었어. 그 전전날인가? 단체로 그 노래하기로 모였을 때 디코. 맞다. 그때였다. 코트님 안 온 거. 그때 갑자기 나한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 새벽에 두서없이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극적인 말들로 호구를 끌게 되더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줬어요. 근데 방송을 끄면 내가 잘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져요. 관심을 받을수록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방송을 끼기도 부담스러워지고 아 진짜? 아니 근데 니가 뭔데 이년아! 씨발! 아 니가 뭔데 대체? 아니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말했... 왜 뒤에 이게 조언이 아니야. 아니 뒤에 부분은 아닌데. 안 읽어요. 아니 이렇게 쌓아놓고 니가 그렇게 재미나게 방송을 했는데 왜 굳이 나한테 이거를 계속 보내냐 이거야 나는 아 왜냐면은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고 아 지랄하지 마시고요 나 그 멘트가 제일로 역겨워요 아니 여기도 썼잖아요 존경하는 네. 선배님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이거를 끝에 넣었더라고? 그걸 보면서 나 무슨 생각을 했냐 와 씨발 병주고 약주는구나
아니 근데 제가 근데 초딩 때부터 철권이 방송 되게 많이 봤어요. 아니 아무튼 그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말하니까 와 인형 독하다. 진짜 남의 감정은 생각 1도 안 하고 병 주고 약 주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 뭐가 제일 열받았는데 솔직히 네가 말해봐. 아니 열받는 거 이해한다니까. 왜냐면 내가 캔슬도 많이 하고 어떤 점이 제일 열받았어? 열받는 거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아 솔직하게 말해요. 괜찮아요. 아 진짜 솔직하게. 아 진짜 솔직하게 말해요. 기대하는 게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없다. 무슨 아, 뜻이죠? 왜냐면은 나는 첫날에 이제 딱 알아차렸어. 그 약속을 계속 캔슬 했대. 아 이 사람 입 벌구구나. 그냥 뭐 바라면 안 되겠다. 그냥 마음 놓고 있어야지. 약간 마음 놓고 있어야지. 뭐 바라면 안 되겠고 약간 다 파악했고요. 예. 그리고 뭐 낙수가 없다 이랬는데 낙수 받았어요 제가. 어? 몇 개 받았어요? 무슨 낙수 받았어요? 차비 30만원 받았잖아요. 아 30만원! 네.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30만원이 어디야. 기름값이라도 해야지. 아니 30만원? 아, 아 차비 낙수. 아, 네. 차비 낙수 말하는 거구나. 아 근데 솔직히 근데 나 솔직히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네. 그때 들어오지 말걸 그거는 왜 친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막 생각 없이 말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 말을 하면 아 그 말을 아 잠깐 돌려간 거였어? 그게? 네? 어 누굴 돌려간? 아니 차비 30만원에 돌려간 거예요? 너는 낙수 줬도 없으니까 차비 30만원에 감지덕지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아니 뭔 소리야? 아니야? 아 순위 그룹을 얘기했다고? 아 순위 그룹이 이제 예전에 제가 NSU였잖아요. 아 이렇게 방치할 거면은 순위 그룹 갈 걸 이렇게 말을 아 그럼 가야 씨발이라! 아 똑같은 년이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렇게 아, 말했다고? 아니 가세요! 아니 가세요! 아니 씨발 가세요! 아 가세요! 아 열받으세요? 아니 열받는 게 아니라 가세요! 아니 열받으세요? 내가 제일 아 이걸 안 받는다며요! 내가 제일 똑같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 나를 까는 거 내 나 자체를 까는 거 뭐 인정이야. 근데 어디랑 어디랑 비교를 하면서 그거를 깎아야 되는 거 제일 싫어요. 아 가세요. 아니, 아 씨발 가세요. 아니 얼마나 잘 되는지 볼게. 아 가세요. 예 아니 받은 자만한지 모르게 가보세요. 아니 왜 그런 말을 짓거렸어요? 예? 네? 왜 그런 말을 짓거렸어요? 아 삐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말 하면은 억울할 거니까. 아 얘는 그거다. 내가 볼 때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좀 약간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BJ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진짜 이거는 방송 가리라 생각하고 멘트 던지는 사람들. 자기 민심 신경 안 쓰고. 너는 약간 그런 거 같은데? 맞지? 그쵸? 아 근데 얘는 방송을 잘해. 솔직히 말했다. 그래서 별로 기분 안 나빴어. 진심이 아닌 걸 알았어. 아니 기분 개나빠가지고 방금 나가라며. 아니야. 방금도 방송이었어요. 아 진짜 방금 너 방송이었어. 아 그래요? 어 그래 나는 그런 거 그렇게 별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여러분들. 어? 개찐텐으로 친구. 아니야.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가 네. 당연히 욕 먹어야 된다. 아. 내가 방치를 했기 때문에. 아 진짜로. 아 근데 야 아리엘아. 네. 너도 막 여러 가지로 해봤잖아. 스타 대학도 해봤고. 근데 너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우리는 노래만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노래 그룹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좀 접해야 된다. 약간 어떤 방향성을 네가 원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 일단 뭐 보라적으로 갈 거면은 노래 엔터를 뽑은 뭐 그런 약간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서 뭐 노래 쪽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좀 이제 다른 데도 이제 그런 그룹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좀 경쟁력 있게 아 트렌드. 우리도 이런 그룹이다. 우리 아 우리 무시할 수 없다. 아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거면 내가 지금 가는 방향성에 딱 맞네요. 아 맞아요? 아 진짜로 아예 맞아. 근데 네.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저도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아 오케이 네. 아리엘 씨. 일단은 솔직히 말할게. 너 근데 시간은 만약에 내가 이런 컨텐츠를 한다 했을 때 시간은 다 여유적으로 돼? 당연하죠. 백수인데. 나는 좀 미안한 게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잖아. 그럼 부르기 좀 미안해. 아. 근데 니들이 따르고 서로가 열심히 해야지 서로가 어느 정도 방송 켰을 때 낙수가 떨어진단 말이야. 맞잖아. 뭔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아 맞잖아. 뭔가 해야지 씨발 뭐 받아가지. 아 그쵸. 그래서 아 네가 뭐 진짜 열심히 하려고 들어온 거 맞지? 한번 억울로 끌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아, 근데 표정 왜 그딴 거야? 아, 뭐야, 솔직하게 말해. 너 지금 하기 싫은 거야, 뭐야. 하기 싫었어, 안 들었죠. 맞지? 아, 진짜. 갬방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갬방 말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니가 갬방은 네 자유고, 니가 갬방 시키는 거는. 아, 이거 참여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저. 확실해? 네. 오, 오케이. 나는 솔직히 너무 고맙다. 그때 싸줘가지고.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아니, 근데 왜 눈을 부라리면서 말을 하지? 아, 진짜 너무 눈에, 고마워. 눈에 도끼 개 쪘는데요, 지금. 아, 진짜 너무 고맙고. 아리아씨, 오늘 또 노래 그거 우리 하는 거 알죠? 잘 준비했어요? 아, 당연하죠. 기대가 큽니다. 예? 얼마, 못하면 얼마나 졸라고. 아, 아니, 진짜 기대가 큽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 잘 볼게요. 눈을 왜 자꾸 그렇게 뜨세요? 아니요, 잘 본다니까요? 아니, 프리모터하게 왜 자꾸. 아, 왜냐하면 여러분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선배님, 내가 종료라 선배님 앞에서 못했다? 준비가 잘 안 되는 거. 애를 못할 수는 있어. 근데 준비가 안 된 모습.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예? 아, 저는 몇 시간 전부터 연습하다 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스리 불러주세요. 다스리. 예.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요. 아, 얘는 봐도 어, 지금 봐도 진짜 어색하냐? 왜요? 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 제일 더 신선하긴 해. 아, 왜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에어컨 좀 켜게. 어, 맞아요. 너무 더워요. 맞지, 너무 덥지. 오케이. 아니, 네가 원래 18도. 아, 어, 18도? 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17도로 했어. 아, 네. 감사합니다. 17도로. 아니, 다슬아. 네. 네가 노래가 네가 잘 부르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근데 진짜 너가 해피 바이러스 그런 게 있거든. 네. 존나 신선해. 네. 아, 진짜로. 근데 네가 노래 엔터한테 했을 때 사람들이 너가 나올 줄을 1도 몰랐대. 어, 맞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제의를 한 거고 네가 거기서 네가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나를 믿고 같이 하는 거잖아. 네.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노래엔터지만 다스리가 또 잘하는 게 여행 가는 거 막 그런 거잖아. 맞잖아. 네가 원래 여행부쟁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하면서 뭔가 친목 도모해도 되고 그런 거로 좀 했으면 좋겠어. 어, 좋아요. 어, 맞지, 맞지, 얘들아. 어? 너 팝이야? 팝인데요. 아, 진짜야? 모르셨어요? 저 몰랐어요. 나 저는 몰랐죠. 아, 팝이었어? 네. 아, 진짜로? 네. 어, 아, 일단 여행 한번 가는 거 어때? 좋아요. 어디 갈 건데요? 또 시골? 시골이 낫지. 시골 감성으로 해가지고 하면 뭔가 그 안에서 할 거는 많으니까 이건 내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좋아요. 어, 근데 나 다슬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가 조겐타 한다 했을 때 뭐 때문에 콜 딴 거야? 저요? 당연히 이름 더 알리고 싶고 돈도 벌고 싶으니까 했죠? 욕심이 많네? 네. 욕심이 많아야 사람이 성공을 하니까. 욕심이 씨발 존나 많네? 네. 어?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름도 알리고 싶고. 네. 아, 존나 솔직하긴 하네. 네, 네. 어, 야 다슬아. 네? 근데 두 가지를 다 잡을 순 없어. 근데 너는 내가 볼 때는 의상부터가 호구들을 잡는 게 아니라 뭔가 네 이름을 좀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 맞잖아. 아니. 아니야, 의상 문제는 아니고. 근데 아, 뭔가 왜요? 아니 잘 입었는데. 근데 솔직히. 호구들은 이런 의상보다 좀 섹시하게 입는 걸 또 좋아하잖아. 아, 이거 맞잖아. 아, 근데 난 섹시한 옷이 없잖아. 아, 그러니까 섹시한 사면 되잖아. 아니, 무슨 맨날 연락 한두 시간, 막 세 시간 전에 막 연락하면서 무슨 뭘 사라는 거야. 씻고 준비하고 나 여기 오는데 막 오늘 퇴근 시간 같이 겹쳐가지고 1시간 40분 걸렸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 네네, 저도 네네. 할 말이 없고. 자꾸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너무 죄송하고 네. 지금부터라도 좀 잘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아, 그럼요. 네? 사람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아니 다슬아, 솔직히 말해서 네가 제일 노래를 못 부르잖아. 어? 맞잖아. 아니 근데 우리는 지금 목표가 있어. 뭐냐, 노래만 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닌 뭔가 서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약간 아, 좀 뭔가 성장해 가는 느낌? 어, 맞아요. 그래서 너가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조그엔터에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야. 우리는 성장 드라마를 찍는 거죠. 그렇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진짜 박완규 선배님 앞에서 노래 부르는 자체가 얼마나 진짜 뜻깊은 자리야. 사인 받아도 돼요? 아니 받아도 되지. 근데 너 박완규 누군지 알아? 미안해. 너 박완규님 누군지 알아? 네. 누군데요?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머리 긴 생머리. 너 지금 선글라스.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저 27살이요. 27살이면 좀 알만하네. 이분 네. 진짜 모시기 진짜 힘들어. 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다슬님이 뭔가 다슬이가 방유 나왔다고 약간 쫄지 말고 뭔가 얘기 나눌 때도 뭐 질문 던지고. 네. 왜냐면 난 솔직히 말해서 존나 너가 해피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약간 네 캐릭터를 잘 살렸으면 좋겠어. 네가 노래로 솔직히 보여줄 게 많이 없잖아. 아니지요. 예? 내가 성장 드라마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하는 게 노래로 보여주는 거죠. 노래로 보여준다. 어. 아닌가? 아닌 것 같아. 너는 내가 볼 때 노래는 못 보여주고요. 예, 예, 예. 노래는 못 보여주고 제가 하는 거 봤는데 솔직히 기대치가 많이 없긴 해. 노래 실력은. 아 근데 언제 봤어요? 코트님 집에서 부를 때? 코트 집에서 봤죠. 아니 얘가 존나 사이코 같은 면모가 있어. 막 그때 내가 캐슬라 때 했잖아. 거기서 막 소리를 질렀대. 어? 너 약간 4차원 약간 그런 거 있다던데?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대? 아니 상마미가 얘기하기를 코코다스 그 사람 좀 약간 4차원이던데요? 그러니까 왜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아! 막 소리를 질렀대. 안 그랬어요. 저 사람 오버한 거예요. 저 전혀 안 그래요. 제가 무슨 신들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막 상마미가 딱 얘기하면 다슬님 좀 약간 착한 게 아니라 4차원 같은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좀 착한 약간... 게 아니라? 어 착한지는 안 하는지는 모르지. 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속으로 철구 씨발 새끼 조지라 병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약간 너는 존나 신선하긴 하다. 네. 어 서로 이제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좀 노력해가지고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어? 네가 진짜 오빠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어 저는 앞에 두 분이 말했던 거 아 다 말했던 거. 그거를 다 지켰으면 좋겠다. 네, 다 지켰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건 좀 힘들어. 아 근데. 이제 좀 부르기 한 최소 5시간 전에는 좀 5시간 전에 불러라. 아, 왜냐면요 이거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또 뭐 해놓은 시간도 있고 그러거든요. 최소 그거만 좀. 그러면 제가 하루 전은 부를게요. 어 진짜요? 하루 전은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할 건데. 아, 24시간 방송하세요. 아니 하루 전 이거 지킬게요. 지킨다면 지키는 남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예 아니 하루 전에 아니 진짜 할게요. 안 하면 하루 전에 안 하면 아니 안 하면은 뭐야? 아 이런 게 있어. 벌칙 하나 이거야? 아 뭐 뭐든 해야 돼 약속인데. 아니 근데 얘 진짜 존나 웃기네.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아이디가 돌아서 오늘 갑자기 급작스럽게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3시간 전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휴방하려다가 아니 부르는 거요. 부르는 거? 네 부르는 거. 부르는 걸 하루 전. 아 근데 이거는 맞아. 이거는 상도덕이야. 상도덕 오케이. 그래. 아 씨발 만약에 5시간 전에 불렀다. 네. 그러면 너희들한테 뭐 벌칙 갈게요. 아니면 너희들한테 뭐 벌금을 준다든지. 아, 5시간 그 전 이후에 부르면요? 3시간 전에 부르거나 4시간 전에 부르면요? 아, 벌금을 할게. 오케이. 벌금 100만 원씩 갖게 됐나요? 근데 누구한테 벌금 100만 원인 거예요? 전부 다지. 돈보단 행동이 좀 나아. 아니 행동 어떤 거 아니야? 다 할게. 아니까 나는 예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또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게. 근데 이건 내가 쓰레기 같았어. 자꾸 3시간 전에 부르고 4시간 전에 부르고 맞잖아. 너희들이 뭐 씨발 내 시나바리도 아닌데. 근데 시나바리 맞잖아. 근데 그것도 은근 맞아요. 왜? 그래. 가까우면 정해져 있어. 보세요? 우리는 약간 직원 대 직원으로 만난 게 아니라 대표와 이제 그래. 만나서 약간 그건 있긴 해. 그러니까 내가 가고 너희들 그린데 내가 부르면 안 돼? 근데 그것도 와 이상해. 근데 양심적으로 하루 전날은 내가 딱 말할게. 진짜? 하루 전. 이거는 내가 좀 약간 상도덕이 없었다. 그래도 같은 BJ 관계인데 뭐, 오케이. 진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슬 씨. 네. 다슬 씨는 오늘 연습 좀 하셨어요? 저 연습 많이 해요. 너가 제일로 불안해요 진짜로. 저 근데 박왕규님 오면 어디 있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여기 있겠죠. 여기서 이제 보겠죠. 그분 존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야. 못 부를 수는 있어. 노래를 다 잘 못 부르.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장난스럽게 부르면 안 돼. 장난스럽게 안 해요. 진전성을 보여줘야 돼. 저 보세요. 그때 코트님네 집에서 봤다 했잖아요. 저 그거 장난스러운 거 단 1도 없었어요. 그래? 맞아? 네. 그래서 오늘 좀 진지하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나가주시고요. 네. 자 일단은 아니 근데 내가 좀 다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쓰레기 같은 행동들이 존나 많았다. 내가 인정을 할게요. 예? 고도 좀 들어와봐. 자 일단은 여러분들 대표님
자, 도련 씨.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도준이가 벤을 샀다는데 벤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고쳐줄게, 고칠게요. 저희 조겐터 이제 이걸로 다 이동 수단. 자. 두지 말할게. 차는 필요하긴 해, 맞지? 왜냐면 우리가 네가 이동할 때 이동할 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죠. 네가 지금 운전이 안 되니까 그걸 내가 앞으로는 내가 일단 하고 있다가 너 운전을 해야 돼. 아, 그죠? 예.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예, 연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 새끼가 감이 있어, 확실히. 벤이 필요하긴 해. 솔직히 내 차량은 4인용이고 뭔가 다 같이 이제 움직일 거면 그게 하는 게 맞거든요. 자, 벤 공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방 공개 야방. 차 어디 있어? 차 밖에 있습니다. 지금. 예. 걸어 나가야 되긴 한데. 차가 또 좀 야무지게 커 가지고. 야무지구만. 자, 켜봐. 아니 이거 도망치고. 제가 지금까지 방송용 차량을 구입한 적은 1도 없거든요. 예? 정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또. 형님들 말씀하시잖아요. 다마스 뭐 포스터 망걸 두 돈 반 포스까지 나오는데 진짜 아닙니다. 진짜 큰맘 먹고 구매했거든요. 기대해 주시면 돼요. 진짜. 자, 차량 공개. 야, 내 핸드폰 줘봐. 바로 나가주세요. 스피커 소리 안 키울 거. 오케이. 바로 아, 나가주세요. 아, 들리나요? 스피커 소리 안 키울 거. 오케이. 아, 아, 들리나요? 자, 너네 연습 잘하고 있어. 알겠어? 네. 자. 야, 네가 근데 예, 예, 예. 네가 그 운전 연습을 예, 예. 내일부터 해라. 아, 왜냐면 내가 아, 예, 아침마다 약간 풍고 방송 하려고. 네가 앞으로 예. 가세요. 앞으로 아, 예. 가면서 얘기하세요. 예. 자, 차량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겐터. 이 차를 보면은 또 떠오르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연예인이 있다고요? 예. 뭔데? 이야. 또 조겐터 아니겠습니까 또? 이야. 이야, 잠시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디 있는데? 이야. 도준씨. 예. 너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 장소 섭외 뭐 이런 거 다 하겠습니다. 아니, 네가, 근데 형은 많은 네. 걸 바라지 않아. 네. 네가 약간 잔심으로 하는 거, 네가 이동 운전해주고. 예. 그 다음에 네가 애들한테 필요한 컨텐츠 같은 것도 너도 이제 방송이니까 컨텐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있잖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솔직히 세급이 안 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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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너는 지금 차량을 산 것만으로 지금 거의 조겐터에 80% 지분이 있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내놨는데? 저쪽 안쪽에 다리 밑에 내놨습니다. 아, 씨발, 역시. 이게 또 잔발이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 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벤이면 존나 좀 비쌀 텐데. 아, 카니발 벤도 존나 비싸잖아. 내가 또 큰 돈 썼습니다. 이야. 이거 돈 진짜 안 주시나요? 아, 내가, 니가 리스로 산 거야? 아니면 진짜. 차 한... 보시고 돈 주실지 안 주실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진짜로. 샀거든요, 샀거든요. 도준이밖에 없다. 자 이거 형님들 깔끔하게 보험까지 다 들어놨습니다. 어디 있는데? 제가 이제 찍을게. 아 내가 찍을게. 후 위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아니 근데 돈이 어디서 산 거야? 이거 리스로 아, 샀냐? 이 정도는 또 살. 아니 리스로는 살만하거든. 왜냐하면 리스가 단기 리스가 있고 장기 리스가 있잖아. 그렇죠. 그냥 바로 샀습니다. 뭐 어디? 뭐 가야 돼? 아니 이건데. 자, 뭐 네? 오른 이거? 예, 이건데.
아, 문 열어봐. 아, 근데 이것도 네? 비싼 거 아님? 네, 직접. 아, 야, 문 열어봐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 다봐. 예. 아, 이거를 타고. 예. 이거를 타고 와라. 아, 구하는데, 구하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와. 아, 진짜 무리하긴 했습니다. 예. 열쇠. 아니 원래 벤이 타라고는 이거 한번 자동적으로 싹 열리는 거 아니야? 예? 아 이거 아날로그 감성으로다가 아니, 예. 진짜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우와. 예. 아니. 차 아니, 내부 한번 불은 어떻게 켜? 예? 아니 불은 불 켜지긴 하나요 근데? 아 켜지긴 아 역시 최진식이라서 또 이제 불이 또 켜지고 아니 잠시만요 13만 탄 거야? 잘 안 보이네 13만 탄 거야? 네 13만 4천 킬로 탔네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네. 방송을 해라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차고 아 와 아니 아니 이거 아 예 타서 여행 가면 죽는 거 아니야? 고속도로에서? 아니 이거 정금 아니 너 이거 돈 주고 샀냐? 돈을 받고 산 거야 아니면 돈을 받고 이거 아 왜 그래서 돈 쓰고 썼는데 아 진짜 열심히 사왔구만 아니 에어컨은 나와? 어, 그거는 잘 모르겠네 체크 안 해봤는데 아니 그 안 되는 안 되나? 어 안 왜 안 나오냐? 아니 어 에어컨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와... 변수인데? 역시 와 어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 뭐 아 또 뒷좌석도 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왜 네. 여기 문이 없어? 예? 네? 아니 왜 여기에 문이 없어? 아니 문이 한쪽만 있어가지고 아 문이 이쪽만 문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와 나 네. 이런 차를 네, 거기는 안문 예. 어. 예, 예. 끌어가지고 진짜 좌석 넓지 않습니까 대표님 진짜로 아니 이거 하면 피부병 걸리는 거 아니야? 아 진짜 피부병 걸리는 거 같은데 이 양반아 아 뒤에서 이렇게 태우고 예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이제 그 아 넓긴 넓거든요 예.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노가다를 하셨는데 예. 노가다 하실 때 이제 그 인력들을 태우시거든요. 예. 그 태울 때 그 그런 촬영인데. 야. 보험은 재해 만들어놨냐 사망까지 다 들어갔냐? 사망이요? 사망까지 들어. 아니 진짜 이거. 아니 타이어는 괜찮아? 아 예? 아 예.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아 타이어 튼튼하죠 또 이제 정비까지 다 받아놨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전혀 문제가 하자가 없는 차. 오케이 와 바로 스타렉스. 차. 아니 왜 차키가 안 빠져? 야 잠시만 빼봐. 아, 차 일단 먼저 보내. 자 문 닫아 문 닫아. 와. 아니 차키가 안 뽑아지는데요? 한번 차키가 왜 안 아니 차키가 아예 이야 이 정도 차키 빼는 거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아 진짜 고맙습니다 얼마 안 걸렸네요 예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표정이 아 예. 갑시다 예. 아, 예. 아, 놔두세요. 아니, 근데,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만약에,
조게타가 끝나 차를 판다 그래도 돈을 못 받는 종목인데? 아니 저 정도 자면? 저거는 폐차 아니에요? 아야 실내 방전 그래. 아니 이거 폐차비가 더 들잖아 이런 차는. 아니 얼마 주고 산 거야? 야 얼마 주고 샀는데? 아 근데 그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할게요. 예. 그 그래도 좀 약간 깔쌈하게 여기 페인트에다가 조겐터 이런 거 좀 해가지고 아. 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또 야무지게 또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 주고 샀냐고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 얼마 주고 샀는데? 총 해가지고 한 500톤 넘게 들어. 500이나 썼어? 아, 너 사기당한 거 아니야? 예? 아니 500이나 썼. 특히 지금 몰라 그래서 차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아니 문 잠갔어? 네 잠갔어요. 아니 문 안 잠가도 돼. 저 차는 어? 저 차는 만약에 진짜 도둑이 지나쳐도 비싸게서 안 건드려요. 아 또 우리 저희 감성이 또 맞게. 아니 우리 감성이 뭔데? 아니 뭐 저거 타면 진짜 감성이요? 이거요. 네. 아니 그래도 도준이 여러분들 스트레스 감성? 아니 지금 다 사기당했냐 이 소리 하잖아. 아 왜 그래 형님 진짜 열심히 구했는데 구하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형님들.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방금 확실해? 진짜 힘들었습니다 구하는데. 힘들긴 해요 형님들 진짜. 여러분들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날 조겐터 저 차 타고 여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아니 내가 볼 때는 고속도로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든 차량이 멈추든 그거 또한 인방이야 인정? 인정. 500이면 사기. 네. 어? 사기당했다고요? 연식은 너 안 물어봤어? 93년인가 97년인가 93년 97년이라고? 안에 드럼 정도 치고는 13만 키로면 와 아니 관리가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예, 진짜로. 오케이. 연식은 알아보겠습니다, 형님들. 도돈 씨. 예. 아 가서 얘기해요. 예, 죄송합니다. 가서 얘기해요.